네, 이와 같은 의료 분쟁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의료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형사소송 건수는 2009년 393건에서 2010년 492건, 2013년엔 56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3년 1,100건을 넘어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의료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환자 측의 완전 승소율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의료 분쟁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의료사고라는 의심이 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빨리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료 기록부입니다. 진료와 처치, 수술 기록을 비롯해 처방 기록과 간호일지, 영상 자료 등 치료와 연관된 의무 기록을 가능한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은 의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료 기록을 처음부터 사본해라 이런 건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진료 기록을 사본할 때 병원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 전부를 달라. 그리고 이게 전체가 맞다라는 확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한 뒤 의료사고라는 확신이 든다면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녹음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의사나 해당 병원과 합의에 실패했다면 의료 분쟁을 중재해주는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요청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단에서 의료과실 유무를 판단해 환자와 병원 중재에 나서는데 합의하면 법적 효력도 같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병원 측이 중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의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의학 지식이 충분한 법조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일단 의료소송을 제기했으면 피해배상,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인이 사망했으면 그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과실 부분을 몇 가지로 축소를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야 그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의 핵심은 바로 의료사고 감정.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